제가 지금 새로운 공간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켜봤는데요. 너무 지금 약간 낯설고 제가 사실 여러분 부산에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새로운 저의 서울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공간에서 한번 첫 Get Ready With Me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요즘 매일매일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좀 찍어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기초를 안 한 상태라서 기초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이 되게 귀엽죠, 여러분? 원래 기존의 미나리 패드는 이 디자인이 아닌데 이게 저가 로키랑 스킨푸드랑 콜라보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콜라보 되어서 패키지가 또 나왔었나봐요. 그래서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바로 뜯었어요. 제가 진짜 이사를 오면서 버린 메이크업 제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기초 제품을 진짜 다 많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던 거를 다 못 갖고 와가지고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앞머리도 자르고 머리도 약간 흑발 같은 톤으로 염색하고 끝에도 샤기 컷처럼 막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동적으로 한 머리인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앰플을 쓸 건데 앰플은 여러분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백 앰플. 여러분 지겨우시죠? 진짜 거의 모든 영상에서 쓰고 제 영상에 나오지 않아도 구독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요 히알루로닉 백 앰플. 진짜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광고가 아니어도 저는 정말 매일매일 쓰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웰라쥬 측에서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제 광고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앰플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좋은 혜택 같은 기획전 같은 온라이브 같은 요런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거의 광고를 찍는 거라서 제가 웰라쥬 광고를 찍어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 날짜부터 메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너무 좋은 혜택. 제가 웰라쥬에 많은 좋은 혜택들을 안내를 그동안 해드렸었지만 뭔가 그중에서 진짜 탑3에 꼽힐 정도로 진짜 좋은 혜택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끝나면서 또 타임라인에도 걸어드릴게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의 찐템을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 앰플이 저의 찐템이라는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제는 외계인까지 다 알 것 같아요. 주책을 너무 많이 떨고 다녀서 내가 웰라쥬에 지분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없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개발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웰라쥬 앰플을 처음 써보고 너무 좋아서 제발 제가 마켓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그렇게 인연이 되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웰라쥬의 블루백 앰플은 진짜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앰플인데 제 직업상 피부에 기초 제품을 테스트를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초 제품들은 바꾸기가 조금 힘드니까 저도 신중하게 테스트를 하는 편인데 저는 또 피부 타입이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계절마다 기초 제품을 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일단 계절마다 들어오는 테스트 제품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웰라쥬 앰플은 진짜 사계절 내내 무조건 사용하는 부동의 고정템이에요. 제가 기초 제품을 테스트를 하다가 내 피부에 맞지 않아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도 무조건 돌아가는 그런 앰플이에요. 이거는 앞으로도 평생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 겹 깔아줬는데 제가 피부가 오늘 좀 건조해서 한 두 겹 정도 깔아줘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앰플이 진짜 물같이 보이지만 물 같지 않아요. 요 제형 안에 진짜 히알루론산이 정말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 같아서 우리 피부에 흡수가 정말 빠르게 되지만 이 꽉꽉 채워져 있는 히알루론산 덕분에 우리 피부에 약간 깊숙하게 수분이 채워지면서 겉 마무리까지 되게 쫀쫀하게 채워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지금처럼 피부가 건조할 때 이 웰라쥬 앰플만 진짜 여러 겹 발라주면 수분이 진짜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메이크업이 진짜 끝장나게 잘 먹어요. 우리가 물 같은 그런 제형을 바르면 피부에 좀 흡수가 빠르게 되지만 수분감이 좀 덜 채워지거나 빨리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물 토너를 바른 것처럼 피부에 진짜 싹 흡수가 되는데 여길 만져보면 엄청 쫀쫀하거든요. 이게 내 피부에서 날아가지 않고 수분감이 내 피부에 싹 꽉 차면서 수분감을 꽉 잡아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그리고 얘가 좀 닿았을 때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데 웰라쥬만의 특유의 요 수분이 주는 시원함이 있거든요. 피부에 열감을 낮춰주면서 속건조는 꽉 잡아주니까 여름철에 진짜 스킨케어 여러 겹 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진짜 무조건 요 앰플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수분 채워진 거 보이시죠? 딱 두 겹 정도 해주면 아주 극건성이신 분들도 요 정도까지 이렇게 수분이 채워지거든요. 저 완전 지금 조명 하나도 없이 자연광으로만 찍고 있는 건데 피부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쪽은 한 겹만 바른 거, 이쪽은 두 겹 바른 거.
이 앰플은 여러분 진짜 그 어떤 크림이랑 발라도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집에 있는 크림 그냥 아무거나 다 발라도 좋아요. 뭔가 우리가 기초를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 이 제형에 맞춰서 크림의 제형까지 맞춰서 좀 그렇게 다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그냥 기본템이라서 내가 그냥 쓰는 기초템에서 요 앰플만 싹 바꿔줘도 돼요. 다 잘 어울려 진짜.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마켓 언제 하냐는 질문이 진짜 하루에 10통 위아래로 항상 오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마켓은 예정이 있긴 하지만 마켓은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온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진짜 마켓 급으로 혜택이 너무 좋아서 우리 소중이 분들이 이 혜택을 너무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켓만큼 열심히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혜택을 너무 잘 챙겨주셨고 그거를 제가 좀 맡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 마음이에요. 또 자세한 거는 영상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앰플 두 겹 발라주고 충분히 지금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크림을 발라줄 건데 지난번에 메이크업 뭐 잘 먹는 영상이나 웰라주 앰플 크림 활용법 뭐 요 영상에서도 항상 말했지만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지금은 약간 이렇게 좀 쫀쫀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닿았을 때 바로 떨어지는 정도까지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흡수가 안 된 것 같으면 계속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메이크업을 할 때 밀리지 않고 정말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꼭 생략을 해주면 안 돼. 진짜 귀찮아도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두드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주세요. 쫀쫀하. 대박이죠? 앰플만 발랐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많이 신경 쓰는 이 부분 턱선 부분에 유분감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메이크업 할 때 이쪽 턱선이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펴가지고 흡수를 다 시켜줍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다 보면은 내 손에서 피부가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되게 빠를 때까지 흡수가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크림 발라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크림은 앰플과 가장 궁합이 좋은 이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을 발라줄 건데 제가 진짜 여러분 기초 제품을 많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를 하면서 약간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아서 보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이삿짐을 다 싸서 이동식 그런 컨테이너에다가 내 짐을 다 보관해 놓는 게 보관 이사거든요. 정말 의도치 않게 한 달 정도 제가 보관을 하게 됐어요, 짐을. 근데 그 안에 기초템들도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보관 이사를 하면서 날씨가 진짜 여러분 안 좋았던 거 아세요? 7월 되기 전에도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고 부산도 되게 습하고 엄청 날씨가 막 변덕스럽고 막 뜨거웠다가 막 비 오고 막 이러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다 풀었는데 정말 내 이 화장품들이 진짜 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썩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막 색조들은 괜찮은데 이런 크림이나 앰플류가 아무래도 좀 기온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봉 안 된 거는 괜찮았는데 이제 개봉이 이미 한번 됐었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썩어가지고 아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기초 제품들은 거의 다 새로 깠어요. 쓰던 거를 다 아깝게 버려가지고 너무 아까워. 아, 크림도 이렇게 발라줬고 여러분 제가 크림도 진짜 저의 찐템인데 이번에 올라갔던 결혼식 영상 다들 보셨잖아요? 보셨겠죠? 근데 그 영상에서 진짜 제가 편집본을 보면서 알았는데 그때가 2022년 10월 22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미 이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의 테스트 제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그때부터 그 샘플 용기 다 비울 정도로 정말 많이 썼거든요. 진짜 결혼식 당일날까지 웰라주를 저 썼다고요. 진심이라고요, 이 정도면. 다들 알아주겠지만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 피부가 진짜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사용한 이 조합대로만 기초를 해주셔도 속건조가 쫙 채워지면서 엄청 메이크업이 잘 먹는 피부로 연출이 되거든요. 크림도 진짜 약간 샤베트 같은 그런 제형이어서 피부에 바르자마자 진짜 싹 녹으면서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뭔가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단단 쫀쫀하게 피부가 마무리돼서 끈적임 없는 그런 마무리감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저는 거의 무조건 이 크림을 바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흡수를 충분히 시켜줍니다. 이런 헤어라인은 약간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를 시켜주고 이 눈가도 잔여감이 거의 남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저 다크서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막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피곤하냐고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막 다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크림을 좀 많이 바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비브 콜라겐 패치도 진짜 꾸준히 붙여주고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크서클이 사라지니까 눈가에 색소 침착이 지금 너무 거슬려가지고 요즘에 메이크업할 때 저 여기 완전 가려요. 내가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메이크업 안 지우고 자고 리베나이 리무버 안 쓰고 메이크업 지우고 약간 이런 좀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어린 여러분이 계시다면 꼭 메이크업은 꼭 잘 지워주세요. 진짜 이 눈가에 이 색소 침착이 모르다가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이게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후회돼. 메이크업 좀 잘 지우고 잘걸. 이 색소 침착 하나 때문에 피부가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립밤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되게 건조하고 민감한 그런 피부지만 우리가 이제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피부가 지성이나 약간 지복합성이신 분들은 여름에 스킨케어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고충이 이제 여름이 됐을 때 땀이랑 그 유분이 섞여 나오는 게 되게 짜증나는 약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진짜 기름 흐르면서 막 메이크업 무너지고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진짜 피부에 수분을 더 꼼꼼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웰라쥬 앰플은 제가 모든 피부 타입이신 분들의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지만 지금 특히나 여름철에는 수분감만 확실하게 채워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이 지성이라서 여름철 기초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토너 앰플 그리고 이 가벼운 수분크림까지 발라주면 좋고 지성이신 분들은 크림까지 굳이 발라줄 필요 없고 그냥 물토너로 가볍게 속을 채워주고 이 앰플로 한 두세 겹 레이어링해서 마무리만 해줘도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고 유수분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질 거거든요. 그냥 뭐 나이트 케어 때는 좀 꾸덕하게 앰플이랑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고 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취향껏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선크림은 스킨푸드의 베리생기 선크림. 피부를 되게 가볍고 쫀쫀하게 수분감을 채워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굳이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선크림은 바르지 않을 거고 베리생기 선크림은 쫀쫀하게 피부를 만들어줘가지고 메이크업을 조금 더 잘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진짜 이 선크림은 써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약간 좀 생기가 있어 보이게끔 피부가 정말 한 반톤 정도 업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인위적인 백탁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 피부가 생기 있어 보이는?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밝아져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썼을 때도 되게 좋고 파데프리처럼 그냥 막 바르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 저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면 메이크업이 정말 쫀쫀하게 잘 달라붙고 지속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게 제형도 막 무겁지 않아서 지금 같은 계절에 발라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듬뿍 발라도 얘가 흡수가 진짜 빨리 돼가지고 목에도 발라줘야 돼. 목에 안 발랐다가 후회를 하는 사람은 바로 저랍니다. 여러분 목에 선크림 꼭 발라주세요. 피부 하얘지는 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크림 꼭 바르라고. 그리고 피부가 하얘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려면 선크림을 꼭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선크림도 두드려가지고 좀 밀착을 확실하게 좀 시켜줄게요.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을 본격적으로 발라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요즘에 조금 빠져있는 매드피치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제가 원래 어제는 2호를 발랐는데 저한테 2호를 바르니까 목톤이랑 너무 딱 맞아서 진짜 예쁘긴 했는데 1.5호를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5호를 가지고 왔어요. 요게 약간 쫀쫀하게 발리면서 페인트칠을 했는데 균일하게 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두껍지 않고 정말 그렇다고 엄청 얇지도 않아요. 진짜 딱 중간 정도의 제형인데 되게 입자가 고운 게 느껴지고 어떤 피부가 써도 되게 무난하게 다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파데예요. 제형도 보면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약간 조금 되직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얘가 내 피부에 얹었을 때 막 매트하거나 건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균일하게 발려요. 정말 이렇게 균일하게 밀착이 되거든요. 약간 결 사이사이가 되게 꼼꼼하게 메꿔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예쁘게 발려요. 근데 얘가 지속력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밀착력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컨실러를 이용해서 볼 중앙 부분을 밝혀줄게요. 컨실러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컨실러 1.5호. 요게 같은 1.5호지만 얘가 조금 더 밝더라고요. 그리고 얘 제형 자체가 되게 이런 탄탄한 제형이라서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주기 되게 좋아요. 피부도 탄탄하게 잡혀 보이고 제형 자체가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볼에 얹은 양으로 좀 넓게 퍼뜨려주면서 그리고 디어달리아의 스킨 파라다이스 소프트 벨벳 피니싱 파우더 얼굴에 이런 유분감이 도는 부분을 살짝 잡아줄게요. 이런 눈썹 부분이랑 이마는 제가 어차피
어차피 근데 앞머리를 내릴 거여서 이 T존 부분을 다 이렇게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팔자 부분이랑 콧대랑 앞볼 이어지는 이 부분이 광이 많이 나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잡아주고 이 광대 부분에 이 광만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면 건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가 기초 단계에서 좀 탄탄하게 수분을, 속수분을 잡아놨기 때문에 파우더를 해도 전혀 건조하지 않아요. 대신에 파우더 할 때 좀 이렇게 촘촘하게 잘 눌러주지 않으면 좀 부분 부분 파우더 처리가 돼서 쉐이딩 할 때 이럴 때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고 촘촘하고 이렇게 균일하게 눌러줘야 돼요. 저는 블러셔를 먼저 할 거거든요. 비오브의 믹스매치 치크팔레트 원믹스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요거 제가 제품 선물을 받고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이사하고 처음 써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나 이거 왜 이제 썼지? 진짜 예뻐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밑에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의 치크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은 완전 뽀송한 파우더 제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걸로 좀 뽀송하게 한 겹 베이스를 잡고 피부톤을 좀 밝혀준 다음에 밑에 있는 치크 쓰니까 너무 예뻤어요. 얘만 이렇게 발색해도 되게 발색이 잘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깔아주고 입자가 엄청 고운 게 느껴져요. 제가 또 블러셔를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이 제형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비오브 블러셔도 진짜 입자가 고와서 딱 발랐을 때 이 모공이 블러 처리되는 느낌이 엄청나게 들어요. 피부 요철이 싹 메꿔지는 느낌? 되게 뽀송뽀송한 그런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 이걸로 완전 뽀송뽀송하게 코 밑을 넘지 않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광대 부분까지 연결해줘서 이게 크림 치크인데도 이렇게 그냥 막 발라줬을 때 찍힌다거나 그런 느낌이 진짜 1도 없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한겹 올릴수록 투명하게 올라가는 그런 블러셔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약간 제 데일리 블러셔 될 것 같아요. 약간 과한 컬러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약간 이런 뽀용뽀용한 이런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결 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눈썹은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브로우 펜슬. 제가 클리오 브로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발색이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을 빼고 그려줘야 돼요.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저 뭣도 모르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처럼 썼다가 발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 지웠잖아. 대신에 이게 이 어플리케이터 모양이 엄청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약간 대파 어슷썰기 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래서 눈썹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때 되게 좋은 그런 브로우예요. 저는 근데 오늘 눈썹은 막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이 나 있는 방향대로 내 눈썹 결만 살려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갑자기 또 딴 길로 새가지고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온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한 곳에 쭉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19살 때부터 서울살이를 시작하면서 진짜 막 인천도 가봤다가 안양도 가봤다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23살에 성범이를 만났잖아요. 근데 성범이가 또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 토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범이 때문에 제가 부산에 되게 자주 가보게 되었는데 원래 저는 부산에 가봤던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성범이를 만나면서 부산 여행도 가보고 막 많이 막 가봤었는데 그러면서 가봤던 부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산에 있으면 너무 여유롭고 행복해지고 약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게 부산에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직업 자체가 한 곳에 고정되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직업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범이라는 명분이 있을 때 한 번쯤은 부산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산에 이사를 가서 1년 계약을 하고 집을 얻어서 부산에 딱 살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범이랑 제가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정착이라는 게 제가 결혼을
하면서 당연하게 정착을 하는 게 된 건데 2년 넘어서 어느 날에 문득 너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약간 이곳에 너무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되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사주에도 약간 역마살이 끼어 있고 저도 그게 너무 느껴져요. 저는 정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내가 뭔가 이런 에너지가 생기고 좀 사람들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약간 이런 성격인데 제가 부산에 살면서 처음에는 성범이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지만 이제 어느 날부터 되게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제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너무 못 만나고 이러니까 되게 진짜 우울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부산에 간 초반에는 이제 친구들도 막 제가 부산에 있고 이러니까 많이 놀러와주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처음에나 그렇게 하지 어떻게 매번 친구들도 놀러와 주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차까지는 딱 좋았는데 이제 한 1년 넘어서 2년 차쯤? 친구들도 이제 조금 더 자주 못 오게 되고 저는 당연히 서울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만날 만한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북적북적한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엄청 도시지만 되게 느낌이 달라요. 진짜 되게 여유롭고 정말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나른해지면서 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부산을 좋아했던 거고 부산이 가고 싶어졌었던 건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부산에 있으면 그렇게 여유로운 느낌을 받는 게 저한테 너무 그게 독인 거예요. 서울에 다시 와서 이런 에너지들을 받고 싶다. 이게 진짜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계기가 부산에 있으면서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은 서울에 꼭 와야 할 일이 생겼었거든요.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굳이 왜 내가 부산에 살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서울에 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어요. 원래는 아기를 제가 가질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 소중이 분들에게는 제가 살짝 귀띔을 했었었는데 원래 저의 계획이 아기를 부산에서 결혼하자마자 가지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 마음이 정말 그렇게 막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문득 벌써 아기를 가져버리면 정말 현실적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내가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나로서의 삶보다는 아기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 나이에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저는 이제 아기를 무조건 부산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아 그러면 아기를 낳기 전까지만 서울에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 한 2년 동안은 서울에서 지내보는 게 목표고 뭐 그 뒤로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진짜 딱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 시기는 정말 내가 내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치고 쉬고 싶을 때 돌아가고 싶고 아기를 낳고 이제 가서 거기서 아기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 이유가 되게 커요. 이번에 생각이 든 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서울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활기를 조금 제가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른 거니까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가 더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귀도 얇고 진짜 막 주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막 바쁘게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과 있으면 여유롭게 저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점이자 장점인 그런 성격인 건데 지금은 뭔가 내가 달려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좀 바쁜 사람들에게 치이기 위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이거는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 3호 70% 음영. 약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 제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생에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저는 정해진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기나 타이밍. 근데 뭔가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 오지 않으면 그 타이밍들을 다 놓친 채로 지나갈 것 같았어요. 그 타이밍을 좀 잡고 싶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때문에 서울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성범님은요? 원래는 제가 서울에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성범이한테 주말부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면 성범이도 이제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텐데 너무 저를 위한 결정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어라, 나 혼자 서울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준비하던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저와 같이 서울에 와줬어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3CE의 뉴테이크 아이섀도우 팔레트 로우 내추럴스 요거를 쓸 건데 여기에서 저 이것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라인 음영 컬러 있는 분들은 굳이 이 섀도우 팔레트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너무 고맙지 않나요, 여러분? 전 진짜 저 혼자 올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성범이가 같이 와주니까 더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고 이제 처음 사귀었을 때 저희 집에서 진짜 한 일주일씩 같이 있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의 느낌도 나고 약간 추억도 새록새록하면서 또 서울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또 느낌도 되게 새롭고 그래요. 근데 성범이도 지금 젊으니까 가능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눈 짝짝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점막을 채워줘야 돼요. 이 눈꺼풀을 조금 더 두껍게 그려준다 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딱 눈 떴을 때 그래도 조금 비슷한 느낌 나거든요? 라인은 깔끔하게 눈동자 밑부분도 눈이 너무 이렇게만 지금 강조돼 있으니까 이 밑부분도 살짝 이렇게 속눈썹이 없는 분들에게 꿀팁. 음영을 눈 밑부분에 주면 속눈썹 안 붙여도 밑으로 되게 커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되게 여기가 답답해 보이는데 여긴 되게 이렇게 트여 보이죠? 저 속눈썹인 것처럼 약간 이렇게 눈 점막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눈 꼬리 부분 있잖아요. 이쪽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콕콕콕 찍어서 애교살 부분도 데이지크 이 진한 컬러로 눈 꼬리 부분 이렇게 같이 완전 고양이상 됐다. 여러분 제가 촬영하다가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제가 잠시 충전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 할 게 없어서 속눈썹을 붙였어요.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기둥 하나짜리 블랙 컬러 10mm 붙였고 오늘 아주 속눈썹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펄은 아까 사용했던 이 팔레트에 있는 거를 해줄 건데 뭐가 예쁠까? 약간 핑크핑크가 낫겠죠? 이 밑에 있는 요거 약간 로즈골드빛? 이 언더에다가 한 겹 깔아줄게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주고 눈 두덩이는 손으로 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 팔레트 자체는 되게 그냥 복숭복숭 핑크핑크한 웜핑크 계열의 약간 그런 팔레트인데 제가 아이프라이머 컬러를 엄청 웜한 느낌의 그런 컬러로 한 톤 깔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쉐딩은 이거 그림자 쉐딩. 갑자기 이렇게 살 빠진 것 같냐? 쉐딩한다고? 그리고 이 헤어라인도 잘해줘야 돼. 음영을 광대 부분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리고 코 쉐딩! 코 수술을 했지만 코 쉐딩이 생명이에요. 아직 붓기가 다 빠진 거는 아니어서 코 쉐딩을 꼭 해줘야 돼.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또 딴 길로 좀 세워버린 것 같은데 서울에 다시 온 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다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기회라든지 이런 타이밍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여기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트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립펜슬 코지 브라운 9호 이걸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게 입술을 조금 길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얼굴이 좀 잘 붓다 보니까 이 하관이 되게 잘 붓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크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얼굴이 부으면 너무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이 하관의 면적이 조금 이렇게 좁아 보이면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의 면적을 조금 이렇게 크게 해주면서 이 하관의 면적을 좁아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입술에 음영을 주고 그 다음에 클리오 이번에 새로 나온 피에이드 컬렉션 퓨어 블러 틴트. 제가 이거를 테스트 제품을 가지고 와서 호수가 아직 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5호예요. 이 5호가 모든 메이크업에 다 잘 어울리는 컬러? 그러니까 웜과 쿨의 경계가 딱히 없는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요즘 다시 약간 탕후루 립이 유행하면서 좀 광택 립스틱
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이렇게 포송하고 가벼운 틴트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진짜 무조건 베이스 립이 필요한 사람인데 베이스로 깔기에 진짜 딱 좋은 제형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게 촉촉해 보이는데 이렇게 입술에 얹었을 때 입술에 정말 가볍고 얇게 밀착이 되면서 엄청 약간 투명하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보통 보송한 틴트 바르면 요플레 현상 일어나거나 약간 좀 뭉치는 그런 현상이 꼭 있잖아요. 그냥 딱 여기 내장된 요 브러쉬로만 발라도 엄청 부드럽게 경계가 다 펴져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 라카 젤링 누드 글로스 복숭아링 요거를 발라줄게요. 원래 제가 주황머리 염색하고 진저링에 진짜 푹 빠졌던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제형이 엄청 투명한데 되게 광택이 도는 립이지만 과하지 않은 립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랐을 때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고 컬러가 진짜 예뻐요. 되게 투명해요, 컬러가. 과하지 않고. 근데 얘는 제가 발랐을 때 약간의 요플레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양조절을 잘 해서 발라줘야 돼요. 이게 또 단독으로 바르는 거랑 이렇게 섞어 바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단독으로 바르면 진짜 약간 몽환적인 연한 느낌의 컬러인데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면 되게 이렇게 오묘한 느낌이 연출돼요. 예쁘죠? 과하지 않은 광택. 그리고 블러셔도 지금 살짝 조금 더 얹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콧잔등에도 살짝. 포인트 글리터는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촘촘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눈 위에는 눈을 뜨고 눈 앞머리 부분 있죠? 이렇게 눈 떠지는 이 부분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 라인.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바이 비비보브 하이라이터 밀키문 이거를 써줄게요. 애플존. 코 끝에를 하는 게 아니라 코 끝 윗부분 여기를 해줄게요. 여기 해주고 살짝 이렇게 해주면 끝! 저는 이제 스타일링하고 앞머리도 내리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왔고요. 당연히 밑에는 잠옷이고 위에는 이렇게 약간 복숭복숭한 이런 나시를 입고 와줬어요. 제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영상 마무리하면서 이제 온라이브에 대한 거 잠깐 설명해드린다 했잖아요. 온라이브 구성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진짜 놀라시면 안 돼요. 웰라주가 너무 요정 같은 브랜드라서 제 마켓 말고도 항상 좋은 혜택들로 좀 기획전이나 이런 거를 열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너무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일단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를 하는 1시간 동안 웰라주의 베스트 제품들이 원 플러스 원 세일에다가 무려 할인율이 여러분 75%예요. 진짜 역대급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좋은 혜택으로 올영 라이브에 제가 출연을 할 수 있게 된 게 저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소중이 분들도 정말 그 누구보다 웰라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출연을 한다고 하면 더 뭔가 믿음이 가실 것 같아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이 라이브에 대해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 미팅하는 동안에 큐시트를 잠깐 보잖아요. 근데 확정된 큐시트가 아닌데도 이제 그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진짜 좋은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놓치지 말라고 강조를 해주고 싶었어요. 7월 21일 꼭 여러분 꼭 메모하시고 이 좋은 혜택들 외에 우리 소중이 분들을 위해서 추가 10% 할인까지 또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당일날에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라이브 알람도 이제 스토리로 맞춰놓을 예정이니까 꼭 당일날 들어오시고 무조건 7월 22일 메모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